안녕하세요. 업투데이트 국수와 100 그리고 오퍼니티의 이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속이 3개나 되고 하니까 되게 벌써 사기꾼 같죠. 네. 원래 오퍼니티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다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업투데이트 국수랑 100 사업을 하려고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팀장님들이 꼽은 신입 PHP 개발자가 가급적 빨리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모은 결과를 안내할 텐데 오늘 발표의 목적은 네 사실 저희 웹 개발자가 알아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요거는 요 아래쪽이 지금 잘려서 안 보이는데 최근에 발견한 페이스북 그 게시물 중에 개발자 앞에 뭐 맵팩을 시전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으로 뭐 어떤 것들을 학습해야 되는지들을 막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학습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학습할 게 방대한 가운데 만약에 선임이라면 어떤 거를 먼저 지도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부터 알려주면 우리 신입이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 신입이라면 어떤 것들부터 빨리 학습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한 거랑 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정답은 아니고 더 좋은 뭐 순서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이현석이라고 하고요. 오늘 보니까 XE와 관련된 세션이 당연히 많은데 저는 XE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막 고민을 좀 해보다가 이런 이상한 사진을 찍은 게 있어가지고 네 XE와의 연결고리로 이런 걸 했고요. 저는 지금 36살인데 경력은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개발을 되게 늦게 시작했고 원래는 경영학과 출신인데 이제 개발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하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조금만 배워야지 했다가 뭐 이 지경에 이뤄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 생긴 거보다는 연식이 짧다. 네, 여러분보다 잘 못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개발을 배우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누구를 같이 이거 만들자고 막 설득할 필요도 없고 제가 막 꽂히면 막 바로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이후부터는 약간 뭔가 필요한데 없으면 직접 만들자 약간 이런 신조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종이책은 자꾸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그냥 한번 찍혀 있으면 끝이고 그래서 뭔가 계속 빨리빨리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는 속도에 맞춰서 빨리빨리 책이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자책 전문 IT 출판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요 구석에 업투데이트 북스 겸 창고 이런 걸 하나 만들었고요. 실제로는 지금 창고로 쓰이고 있긴 합니다. 하고 또 하나 만든 거는 네. 제가 이제 회사에서 나오고 나서 작업을 하러 여러 카페를 돌아다녔는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의자도 불편하고, 뭐 전기 콘센트도 없고, 뭐 쉴 공간도 없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 취합해서 딱 제 마음에 드는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카페가 IT 카페 100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속 필요한 데 없으면 직접 만들자는 생각으로 살고 있고, 지금은 이제 모던 PHP 유저 그룹의 운영자로 활동은 하고 있는데 뭐 엄청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한 1, 2년 정도 꾸준히 정모를 안 빠지니까 운영자 시켜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고요. 저희 그 모던 PHP 유저 그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매월 첫째 주에 수요일 날 모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참가 자격이나 뭐 참가비 같은 거 아무것도 없이 하니까 와서 즐겨주시면 되고 이거는 지난달 모임 사진이에요. 참가자분들이 좀 많아서 굉장히 좋았던
모임이었습니다. 아무튼 예,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원래 전공자도 아니고 이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독학을 사수 없이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 안내해 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아, 너무 답답하다 하고 있는 찰나에 방금 말씀드린 모던 PHP 유저 그룹을 이제 알게 돼서 제가 이제 개발자 2년차 때 처음 이제 가게 됩니다. 사실은 그때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 이제 뭐 웬만한 거나 다 만들 수 있어. 뭐 하고 있었는데 여기 나가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진짜 막 저기 이렇게 딱 듣는데 한 30%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나름 자신 있어 했는데 그래서 야 이거는 엄청 충격이다. 그래서 이제 잘 못 알아들어도 그냥 잘 열심히 나가기나 하자 해서 열심히 나갔고요. 그 지금도 이제 많이 활동하시는 그 분들을 엄청 쫓아다니면서 제가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막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들 착해가지고 또 막 내치지는 않으시고 쫓아가면은 뭐 이렇게 귀찮아하면서도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결국에 꾸역꾸역 배워서 지금은 그래도 꽤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체계가 없고 제가 막 이렇게 장님이 막 그 코끼리 막 다리 막 이렇게 만지듯이 이런 식으로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비효율적으로 사실 배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지식이 늘고 나서 팀장급들이랑 이제 친해졌으니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은 또 반대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신입들한테 아, 뭔가 체계적으로 파박 딱 지도를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럴만한 책이나 자료 같은 게 좀 너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가 저희 아까 말씀드린 삶의 방식대로 예, 또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거의 1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예, 이 책 얘기가 나온 김에 약간 광고 하나 하고 가자면은 지난주에 저희 예, 그룹 멤버의 책이 또 하나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올해 이제 두 권의 책이 괜찮은 책이 나왔습니다. 저 아까 말씀드린 아, 신입들한테 뭔가 안내해줄 책이 없다 했던 거는 한 1년 전쯤 사실 그때 얘기고요. 지금은 좀 좋은 책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많이 사서들 봐주시고 왼쪽에 있는 책, 오른쪽에 있는 책 다 라라벨 관련이 있는 책들이고 오늘 요 행사의 주체인 FE도 이제 라라벨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많은 관심 바라고요. 요 오른쪽 책 같은 경우에 한 이틀 전 네, 출간돼가지고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네, 아무튼 다시 얘기 돌아와서 근데 책을 써보자 했는데 저 혼자 이제 책상 머리 앉아갖고 막 이렇게 고민해가지고는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만나고 저희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이제 팀장급 분들한테 가서 이제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 신입한테 책을 한 권 딱 보내줄 건데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좋겠느냐 해서 한 8분, 9분 정도 8분?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만났고 각자 한 한두 시간씩 저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길게 인터뷰를 했어요. 뭐 이제 뭐 문항으로만 이제 조사한 건 아니고 되게 정성적으로 완전 인터뷰를 해서 녹음해가지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들으면서 키워드를 뽑아냈는데 키워드를 뽑아내니까 요렇게 아래가 다 잘리네. 한 탑 6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숫자 이렇게 써 있는 거는 8명 중에 6분이 공통으로 언급하신 키워드라는 얘기고 그 아래는 5개 이렇게 공교롭게도 2개씩 이렇게 나왔어요. 방금 살짝 지나갔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한 질문했던 신입은 저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신입의 이랑은 다르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한 요번에 조사를 할 때 신입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한 거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PHP로 웹 개발을 해봤는데 돈은 벌어보지 않은 사람. 그래서 혼자 개발한 거 세팅하고 CRUD 할 수 있고 뭐 웹사이트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걸 봤으면 좋겠냐고 딱 이런 거죠. 아주 기본을 빼고 기본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데 이제 실전에 배치는 아직 못 되고 그러니까 중수랑 완전 초급 중간에 있는 사람 정도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지식이 가장 필요한 분야에 대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민을 나누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막 그 TV쇼처럼 이렇게 촉촉 하면서 하는 식으로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시나리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약간 과장된 시나리오예요. 네, 어떤 신입이 딱 어느 회사에 갔는데 이 사람이 뭔가 그 이 사람한테 미션을 주죠. 야, 너 이런 거 한번 해봐. 해놓고 얘가 그거를 해결할 때까지 겪는 어떤 에피소드를 아주 과장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요 과정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보는 것만으로도 아 우리 신입이 요런 부분을 모를 수도 있겠구나 뭐 요런 거를 캐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신입은 아 내가 저런 것들을 빨리 알면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준 미션은 할일 수정 기능을 추가하시오 라는 미션이에요. 요거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라라벨 5.1 버전에서 튜토리얼로 나왔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렇게 할 일을 저기 태스크에다 넣었고 애드 태스크 하면은 추가되고 딜리트 누르면 삭제되는 요 간단한 튜토리얼이 라라벨에서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업데이트 기능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버튼 추가하기는 여기에다 버튼 하나 추가하고 이거 누르면 업데이트 폼 나타나고 거기서 누르면 업데이트가 되는 요런 기능입니다. 여러분 다 PHP 하시니까요. 되게 간단한 되게 쉬운 거겠죠? 근데 신입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선임이 이렇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아 미션 웹사이트 코드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고 딱 git 주소를 보내죠. 예.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이런 걸 써본 적이 없는 겁니다. 어? 저 장소가 뭐예요? 저기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막 이런 거죠. 빨리 USB에다 빨리 담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선임은 깝깝해지는 거죠. 아, 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그래서 이제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신입들은. 왜냐하면 한 번도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회사는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간격이 있고 시중에 파는 책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을 안내를 못 해주고 이렇게 놓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미리 준비하거나 혹은 빨리 알려줄수록 팀의 어떤 퍼포먼스에 도움이 되고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 보면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을 모르면 동료들과 일을 할 수가 없죠. 뭐 코드를 내 컴퓨터에 짜가지고 USB에다 자꾸 건네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버전 관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면 신입으로서 선임들과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혼자 만약에 회사에 들어가는 신입인데 혼자 해도 당연히 저런 기능이 필요하죠. 뭐 파일 변화를 기록하고 혹은 특정 버전으로 돌아가야 될 일이 무조건 생기니까 제가 막 일주일째 기능 하나 막 개발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와가지고 야 이거 잠깐만 빨리 고쳐줘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개발한 거 다시 돌려서 그거 조금 고친 거 딱 해갖고 반영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수동으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VCS로 하면은 미리 브랜치 따놓은 거에서 살짝 브랜치 옮겨가지고 이렇게 롤백 했다가 실서버 반영하고 다시 나는 원래 작업하던 브랜치 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뭐 구글에 찾아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설명 잘해놓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외에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스 코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소스코드 받아갖고 그 가상호스트 뭐죠? 버추얼 호스트 해가지고 했는데 안 돼요. 이거 에러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죠. 네. 혹시 원인을 예상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바로 이제 컴포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제 아마도 많은 회사에서 컴포저를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컴포저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었으면 그걸 소스 받은 사람은 소스를 받자마자 무조건 컴포저 인스톨 같은 걸 한번 해줘야죠. 그래야 의존하고 있는 패키지들이 다 깔리기 때문에 그러고 나야 어떤 예제 소스나 뭐 자기가 작업할 소스의 전체 다를 받게 되는 건데 컴포저도 안 써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 컴포저 같은 경우가 요번에 조사한 거에 여섯 분이 공통으로 언급을 해주신 키워드예요. 신입들이 컴포저 같은 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컴포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존성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 패키지들을 오토로드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컴포저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꼭 알아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제 서력 기원에서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비포 크리스트와 뭐 안노 도미니 이렇게 해서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죠. 제 생각에는 컴포저의 등장 이전과 이후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컴포저는 꽤나 중요한 이제 요즘 시점에 이제 PHP 개발을 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도 또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XE팀에서 예전에 매뉴얼을 한글로 다 번역한 게 있고 그 아래는 제가 동영상 그때 뭐 약간 설명하는 동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뭐 굉장히 창피합니다만 아무튼 보시면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VCS로 소스 받고 컴포저 인스톨 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안 되죠. 왜 또 안 되냐? 이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포저 인스톨 딱 했는데 여기서 문제 1 너 이거 깔려면 5.5.9 이상이어야 되는데 너 지금 5.3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개발 환경 구축을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하는 거를 모르면 저런 일들을 잘 해결하기가 힘든 거죠. 당연히 개발 환경은 프로덕션 환경이랑 같을수록 유리한데 머신 한 대로 똑같은 거를 이제 구현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회사에 만약에 제품이 여러 개예요. 회사에 제품이 여러 개. 하나는 뭐 센토스, 하나는 뭐 우분투, 하나는 윈도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막 서버를 쓰고 있을 경우에 내 머신 한 대로 윈도우 환경도 하고 뭐 센토스도 하고 우분투도 하는 건 사실 한 진짜 실제 기계로 하는 건 되게 힘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원래 프로덕션 환경은 PHP 5.6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7로 옮길 거다. 그러면 두 개를 사실 환경을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 기계로 하면 너무 힘들죠. 기계를 여러 개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가상 환경을 이용해서 여러 개 개발 환경을 실제 환경이랑 비슷하게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신입들이 조금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신입이 제 거에는 되는데 실서버 가니까 안 돼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던가 아니면 방금처럼 실제로는 이제 아예 소스가 설치조차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발 환경과 관련된 것도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설치를 마쳤어요. 설치를 마치고
저 미션을 이제 수행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업데이트, 아니, 수정하기 버튼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수정해야 되는지 파일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저게 이제 라라벨로 만들어진 거니까 URL이 이렇게 태스크스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태스크스 그냥 PHP를 아주 그 옛날 스타일로 배웠으면 뭐 example.com에 태스크스로 들어간 가서 뭐가 나오려면 저렇게 index.php라는 파일이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 파일 이름을 명시를 해줘야 되니까.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저렇게 개발하지 않는 데가 되게 많고 프레임워크를 쓰면 대부분 저렇게 하지 않고 또 저게 이제 각종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파일 그 경로와 이 URL을 일치시키지 않는 게 요즘에 더 권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전처럼 파일 위치를 URL을 그대로 쳐갖고 들어가는 스타일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책들이 아직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프론트 컨트롤러라든가 MVC 같은 거에 대한 혹은 뭐 로직과 뷰를 분리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파일을 수정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 선임은 또 막 암수치가 막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해서 요거 또 보시면 아마 도움이 조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위치는 찾았죠. 저걸 이제 알게 돼서 위치를 찾아서 이제 그 폼을 작성해 가지고 수정하기 버튼을 딱 눌렀는데 에러가 납니다. 그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즉 작동을 안 된 이유는 뭐 CSRF 토큰이라는 게 없어서 그랬을 건데, 그러니까 그 예제가 라라벨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라라벨 같은 경우에는 저 CSRF 토큰을 항상 첨부를 하게끔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안에 취약해지기 때문인데, 당연히 모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이나 저런 시큐어 코딩 같은 걸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큐어 코딩은 이제 8분 중에서 5분이 언급해 주신 키워드고요. 이거는 뭐 강조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이제 무조건 중요한 내용이죠. 약간 오래된 케이스인데 옥션이 CSRF를 못 막아가지고 여기 엄청난 표현이 나오죠. 전체 회원 DB가 털리죠. 전체 회원 DB가 털리는 일도 있었고 저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좀 좋은 케이스가 아니라고 치면 2015년에 뽐프가 SQL 인젝션으로 회원 정보가 또 엄청나게 털렸죠. 근데 저 두 개가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름 막을 수 있는 그 약간 시큐어 코딩 그 조금만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여기에 보면은 정말 안타깝게도 SQL 인젝션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 사건이었다. 이건 무슨 범죄 수법의 박물관도 아니고 이거 굉장히 옛날에 쓰던 수법이고 너무 기초적이어서 이젠 뚫리면 안 되는 건데 뚫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역들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입들도 당연히 모를 가능성이 있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안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좋은 자료들도 많고 뭐 책들도 있겠지만 오늘 요 전 타임에 다른 그 세션에서 발표를 하신 정광섭님이 정리해 두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CSRF나 뭐 기본적인 보안을 유지하면서 폼을 전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선임이 보니까 업데이트를 하는 요청이잖아요. 그 할 일을 업데이트하는 요청인데
이 친구는 포스터로 보낸 거죠. 어, 뭔가 약간 이상하다. 근데 이 신입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캐시랑 포스트는 알겠는데 어, 푸시랑 딜리트 이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HTTP나 뭐 REST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GET은 그냥 받아오는 거, PUT은 뭔가 보내는 거, 아니 POST는 보내는 거, 요 정도까지만 이제 생각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사실은 뭐 조금 다르죠. 그 POST를 써야 될 때랑 뭐 PUT을 써야 될 때랑 뭐 패치를 써야 될 때랑 이런 게 다르고 뭐 DELETE 뭐 지우는 거는 또 DELETE 메소드로 보내고 안 보내도 되죠. 사실 POST로 해도 다 되는데 사실 권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이 이 HTTP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어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 저도 사실은 저 HTTP에 대해서 굳이 뭐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저거 하나도 모르고 해도 문제가 좀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 REST 같은 거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개념이 좀 필요하고 제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HTTP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어, 뭐 좋은 자료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 또 저희 올해 8월 같은 때는 아, 레스트 특집 해가지고 모임에서 레스트 개요도 하고 레스트풀한 URL은 또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신입들이 잘 모르고 실수할 수도 있는 게 그런 거죠. 레스트풀 같은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막 그 URL 같은 걸 완전 엉망으로 짤 수가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URL을 보면 굉장히 답답하니까 속상하고 그래서 그런 말, 이런 HTTP에 대한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코드 자체는 뭐 저런 식으로 해서 다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이제 관문이 또 있습니다. 이제 뭐 한 번은 뭐 위에서 여러 그 브레이스를 뭐 펑션 열 때 옆에다 했다가 한 번은 아래다 했다가 뭐 두 칸 떴다가 세 칸 떴다가 막 자기 맘대로 막 해놓고 어차피 되게 아름다워 하는 거죠. 와 이 진짜 이쁘다. 나 너무 멋있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아, 이러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 코딩 컨벤션을 이제 회사에서 대부분 정해놓을 건데 이거 지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지키지 않는 친구들도 많고 왜 지켜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 코딩 컨벤션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분이 네 분 계시고요. 그리고 요거랑 같이 이제 언급할 수 있을 만한 게 PSR이라는 건데 PSR에 대해서도 잘 숙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여섯 분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코딩 컨벤션은 팀마다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이 PSR1이랑 2로 이제 대동단결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어, 왜냐면 굳이 그 커스텀한 걸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저 PSR을 따르는 거에 따른 장점을 이기지를 못해요. PSR을 따르면 PSR을 자동으로 이제 막 검사해 주거나 혹은 이렇게 맞춰주는 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편합니다. 만약에 코딩 컨벤션을 막 20페이지짜리 만들어가지고 야, 너 이거 따라서 해. 이렇게 하면 코딩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거를 보고 이제 예를 들어 검수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죠. 룰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 매번 칠 때마다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PSR 같은 걸로 해놓고 그 ID에다 딱 걸어놓으면 내가 엉망으로 막 쳐놓은 다음에 단축키를 탁 누르면 얘가 코드가 이쁘게 촥 정렬되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PSR이 이제 그 PHP 스탠다드 레코멘데이션스의 약자니까 원래 이제 그 프레임워크 만드는 사람들이 아 프레임워크끼리 좀 이제 어 호환 가능하게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아 PSR인데
그거를 같이 지켜주면 우리도 예를 들어 만든 거를 아무데나 막 갖다 꽂아도 창피하지 않고 잘 꽂아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 컨벤션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PHP 더 라이트웨이를 또 저희 그 이희준 씨랑 저희가 먼저 제일 공헌을 많이 해주셨고 그걸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모던 PHP 유저 그룹에서 계속 관리를 또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코딩 스타일 가이드라는 항목을 가서 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신입이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굳이 막 기능이 없는 에디터 막 메모장 같은 걸로 막 코딩하면서 아 훌륭한 목소리는 연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막 이러고 있죠. 깝깝하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의외였는데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이 네 분이나 계셔요. 왜 좋은 아이디를 쓰는 게 왜 좋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신입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 링컨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에게 8시간을 주고 나무를 베라고 하면 6시간은 도끼 가는데 쓰겠다. 근데 이거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잘 못 쓰긴 하는데 제가 이제 PHP Storm이라는 막 유료 아이디를 사가지고 되게 텍스트 에디터처럼 막 쓰던 사람인데 모임에서 이제 한 분이 링크를 주셔가지고 딱 가보니까 요런 게 있어요. Be Awesome in PHP Storm 요런 게 있었는데 이거 보고 생산성이 엄청 올라갔죠. 라고 해도 뭐 네, 아무도 뭐 확인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나라캐스트라는 웹사이트에 뭐 스킬스의 툴링이라는 데인데 나라캐스트라는 동영상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툴에 대한 동영상만 이제 모아놓은 섹션입니다. 되게 여러 가지가 많죠. PHP Storm 같은 경우는 레슨이 26개나 있는데 굉장히 알면 도움이 되겠죠. 잠깐 시간이. 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관계로, 아이디 같은 걸 이제 잘 쓰면 얼마나 생산적일 수 있느냐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뭐, 굳이 소리 필요 없죠. 네. 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 직접 친다 혹은 이제 뭐 방해하잖아요. 네. 직접 치거나 뭐 단축키를 쓰거나 혹은 뭐 스니펫을 쓴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여기 나중에 보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막 하는 방식이죠. 막 다 치는 거 막 다 칩니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제 요거를 좀 더 편하게 하는 방식들을 소개를 하고, ID를 쓰면 뭐 어떻게 편해진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 이건 언더바 C라는 걸로 컨스트럭트 만드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PHP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아까처럼 안 하고 언더바 C 딱 하죠. 그 다음에 스토어 딱 하죠. 그러면 지금 방금 저 위에 유지한 거 자동으로 막 생기죠. 이거는 지금 제가 동영상을 건너뛰어서 그런데 저런 것들 그냥 다 자동으로 되게 막 세팅해놓고 엄청 편하게 써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꽤 실수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그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기에다 뭐 예를 들어 메스 디텍터나 각종 툴을 걸어놓으면 얘가 미리 알려줘요. 미리 너 지금 뭐 잘못하고 있어. 혹은
뭔가 코드를 작성했는데 얘가 자동 완성이 막 안 되거나 하면 이상한 신호를 낌새를 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놓고 에러 메시지를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면은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지 말기 이런 말씀도 뭐 세 분이 더 해주셨는데 저런 거에 딱 걸어놓고 저거가 안 나오도록 막 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코드 품질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네 아이디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 PHP 개발자들이 가급적 빨리 알았으면 하는 것들 여섯 가지를 이렇게 쭉 알아봤어요. 어떻게 보면 PHP 자체에 대한 걸 조금 적을 수도 있는데, 그 요거는 이제 아까 저기는 이제 그 네 분이 그 언급하신 것까지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 세 분이 언급해 주신 거는 뭐 더 그죠? 갑자기 많아집니다. 갑자기 많아지는데 뭐 요거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PHP 자체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동료들과 협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원하고 그 또 아주 웹 개발함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 뭐 HTTP 같은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약간 조사를 하고 나서 의아했던 거는 이런 얘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뭐 디자인 패턴이니 뭐 OP, 뭐 객체지향이니 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현업에서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런 거는 이제 나중에 우선순위를 좀 덜 두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소 3명 이상 이제 중복 답변해 주신 키워드를 세보면 16개가 나오고 거기에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랑 가상 개발 환경 만드는 거 까지 합치면 18개 정도 돼요. 근데 학습하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되게 짧게 다 훑을 수 있는 거라서 그리고 뭐 엄청 잘할 필요까지 없는 거죠. 신입으로서. 예를 들어 가상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베이그런트를 쓴다. 그러면 신입이 알아야 할 건 뭐예요? 베이그런트 업까지만 할 수 있으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신입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끝나는 거예요. VCS도 뭐 별거 없죠. git pull, 뭐 git add, git push.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 이제 브랜칭 하는 거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더 막 깊이 알 필요까지 없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빠르게 훑으면 이제 선임도 후임도 모두 행복한 연봉 오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의 모던 PHP 유저 그룹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못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름이 이상하게 전했더니 네, 지금 URL 되게 이상해서 못 외우시고요. 페이스북에서 모던 PHP 유저 그룹 이게 영어로 쭉 써주시면 비슷한 거 두 개 나오는데 모던 PHP는 가시면 안 되고 유저 그룹까지 붙어 있는 거 보시면 이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있어요. 모던 PHP modernpug.org 이렇게 네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같이 정보 공유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